출생의 비밀이요? 네. 왜요? 뭐 때문에요? 나도 몰라요. 이런 말 좀 웃기지만 투자자가 넣고 싶답니다. 말도 안 돼요. 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. 나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. 동희 씨, 이럴 때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야 돼요. 작가가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. 그래도 투자자가 요구하면 저 같은 신인 작가가 어떻게... 내가 있잖아요. 내가 동희 씨 지켜준다고 했잖아요. 오늘은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네요. 이 세상에 나하고 동희 씨 둘이서만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든 내가 동희 씨 쓰고 싶은 글 쓰게 해줄게요. 잘할 수 있죠? 알겠어요. 마음 굳게 먹을게요. 그럼 잘 부탁합니다. 그런데 회사일과 병행하는 거 괜찮겠어요? 해보는 데까지 해볼게요. 중간에 휴가도 내보고요. 일단 시간 없으니까 어서 써요. 더 쓰고 나서 더 얘기합시다.